삼성전자의 그동안 주가 흐름 많이 지지부진했었어요. 하지만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좀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소식을 저희가 준비해왔는데 김종욱 기자, 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1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잠정 실적, 그러니까 확정이 아닌 잠정 잠정, 실적을 네, 그렇죠. 발표를 합니다. 네. 삼성 입장에서 올한 해의 실적의 시작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시총 1위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또 정부, 뭐 재계 관계자, 여기에 뭐 투자자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뭐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또뭐 출입기자 입장에서는 출입기자들도 이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긴장하고 또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려고 관계자들 인터뷰도 하고 좀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실적을 알려주면 그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 정도만 이제 넌지시 그렇죠. 물어보는 정도죠. 네. 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요. 네. 특히 지난해를 좀 되새겨보면 이제 코로나가 막 확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더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올해 역시도 그 여파가 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더 호실적을 잘 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시총 1위 기업의 또첫 발표이기 때문에 또 시총 전체 기업들에 대한 또 올해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도 할수 있어서 더욱더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시장 전망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증권사들의 이제 전망치인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 매출로 60조 6,300억 원, 영업이익은 8조 7,5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살펴보니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35%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 최대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제 희망 섞인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컨센서스 흐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1월과 2월까지만 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7조 원대에서 8조 원대 중반까지 예상하는 증권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3월 들어서면서부터 8조 원대 후반에서 9조 원, 더 나아가서는 10조 원대까지 예상하는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사업부별로 이제 제가 핵심만을 좀 짚어드려서 전망을 말씀드릴 좋습니다. 텐데요. 네.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전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 수준에서 1분기는 이제 3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다소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비수기 효과도 있었고요.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앞서 한파로 정전이 좀 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제 IM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1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잘 네. 팔렸는데 이게 기대치를 좀 충족을 했고, 또 비용 절감 효과도 컸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전분기와 유사하게 이어지면서 실적 역시도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1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텍사스 한파 때문에 이제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 생산하는 게좀 중단됐었는데 거기에 아마 손실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2분기에 아마 그 이제 텍사스 주에서 보상을 이제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2분기 이익 또한 좀 기대가 될 만한데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짚으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도 어떻게 될지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1분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수기도 있었고, 미국 오스틴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좀 그렇죠. 반도체가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남겼어요. 네. 근데 2분기에는 시장 사이클 자체가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기도 하지만 최근 디램이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 여기에 오스틴 공장도 다행스럽게 6주 만에 이제 지난달 말에 다시 재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물론 수율을 올릴 때까지는, 그러니까 정상 가동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불확실성은 충분히 해소가 됐다, 뭐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다만 세트 사업, 그러니까 IM과 CE 부문은 사실 2분기 실적이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미 억누이었던 수요가 한 차례 이제 터졌고, 이게 조금씩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IT 업계로도 좀 번질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전망이 워낙 밝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이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투자 뭐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다. 호실적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업인 이슈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